자, 이번에는 우리가 목표값 찾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정한 목표값을 정한 다음에 그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력값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X라는 값을 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조정해서 목표값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한번 만들어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자, 데이트에 가면요, 데이트 탭에 가면 이 가상 분석이라는 것이 있죠. 얘를 눌러 보면 데이트표,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관리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목표값 찾기라는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수식 셀이라는 부분에 수식이 있는 그 셀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D2 셀이 수식이 들어가 있죠. 원리는 간단하죠. 이 평균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average 함수를 사용했고요. average 함수의 인수로 B2와 C2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B2와 C2 중에 어느 한 곳을 조정하게 되면 X 값이죠. 조정하게 되면 average 값이 변화하는 거죠. 간단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값을 평균이 255인데 평균을 예를 들어서 한300 정도로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이 0기라는 부분을 값을 바꿀 셀로 두면 자, 그래서 평균 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0기 점수를 얼마나 끌어올려야 되느냐. 목표값이 뭐냐? 목표값 300을 이루기 위해서 0기 점수를 얼마나 끌어올려야 되냐. 이런 것을 구해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확인을 딱 눌러주면 자, 300이 되기 위해서는 연기 점수가 100점으로 올라가야 된다. 10점이 100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간단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목표값 찾기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에 반해서 시나리오는 조금 더 복잡하죠. 이것은 이제 다양한 결과값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가상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예산과 원가가 있는데 이것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순이익이 변화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자, 시나리오도 목표값 찾기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 수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원가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B8에서 B15의 합을 원가로 구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익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B5에서 B6을 마이너스했습니다. 그렇죠? 자, 총지출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B18에서 B20의 합을 구했습니다. 자, 순이익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B16 이익값에서 총지출값을 빼서 순이익이라는 값을 구했어요. 결국 순이익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수식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물리고 물려서 나온 결과값이 이 값이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인수값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변화를 시키게 되면 결국 모든 그 수식에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값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출발점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결국 목표값 찾기에 좀 복잡한 버전이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과 원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만들어 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것을 눌러주고요. 현재 시나리오가 없죠. 추가를 해줍니다. 자, 시나리오 그 이름을 최대 투자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값을 변경할 곳을 이총 예산과 원가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지정한 변경 셀 중에 수식을 포함한 셀이 있다. 변경 셀에 있는 수식은 시나리오를 표시할 때 상수값으로 바뀐다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자, 여기 B6에는 이 아래쪽에 합을 구하는 수식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하나의 그 입력 값의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적인 상수로 바뀐다, 수식이 바뀐다, 이런 그 경고값을 뿌려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확인 눌러주면 되죠. 자, 400과 350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러한 순이익이 나왔는데, 이 BO 값과, 그러니까 총 예산과 원가 값이죠. 그래서 총 예산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원가를 낮추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을, 최대 효율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자,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최대 효율 투자라는 부분이 보이죠? 자, 이것을 뭐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시나리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소 효율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뭐 변경할 값을, 현재보다 예산을 더 낮추고, 원가는, 말도 안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추가를 합니다. 자, 최소 효율 투자라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래서 최대 효율 투자와 최소 효율 투자 맞는 것은 또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표시를 눌러서 순이익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값이 변화하는지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시를 누르고요. 자,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 이유가 편집을 눌러보고요. 아, 그 총 예산과 원가가 동일하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자, 얘는 얘가 최대 투자네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표시를 눌러보면 자, 이와 같이 순이익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최대 투자에 해당하는 총 예산과 500, 그 다음 원가를 200, 이렇게 했을 때, 순이익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최소 효율 투자, 얘는, 300과 300, 그 총 예산과 원가를 300과 300으로 넣었을 때는, 이와 같이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얘를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요약된 보고서를 다른 워크시트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게 되죠.